이제 6G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6G 기술로 달라지는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해보려고 해. 근데 진짜 이 포인트에서 진호가 그동안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좀 쉽게 설명해 줘야 돼. 이 타이밍에. 그래,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아, 또 배워야지. 어? 어. 원래 나 같은 상식에서는 왜 뒤에 버스가 붙지? 우리가 어디 타는 버스인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 처음에 메타버스. 처음에나. 근데 이제 그게 버스가 아니라 유니버스에서 나온 가상 현실 공간이 메타버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내 눈동자를 움직이는 거. 맞아. 그래, 그거를 맞아. 근데 이 메타버스가 아까 진호가 잘 설명했는데 초월의 메타, 유니버스의 버스가 합쳐져서 메타버스. 이게 이제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고 해서 이 소설을 보면 가상 공간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살아가는데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가상 공간의 고유 명사가 메타버스야. 고유한 이름. 영화에서는 이렇게 게임 캐릭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쓰는 메타버스가 있나? 진호. 진호 이렇게 녹화하기 전이나 후에 이렇게 SNS에 많이 올리더만 뭐를. 나 사진 같은 거 뭐 셀카 찍어서 올리고 오늘 뭐 뭐 입었는지도 올리고. 이것도 일종의 뭐 내가 온라인 세상에 날 투영한 거잖아. 이것도 메타버스의 약간 첫 발자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 흔히 하는 SNS. 그것도 메타버스. SNS가 이제 메타버스적인 학술적인 용어로는 라이프 로깅. 삶을 기록한다라는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라고 분류하고 있긴 하지. 일단 SNS도 메타버스의 어떤 한 분야로 봐야 되고 또 어떤 종류가 있을 수 있지?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같이 살아가거든. VR 장비 뒤집어 쓰고 요건 가상 세계. 그것도 메타버스고. 또는 내비게이션을 길 찾아가거나. 요게 실제 존재하는 지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잖아, 내비에. 맞아. 실제 지도와 다르면 길을 못 찾아가잖아. 또는 이 배달앱을 키면 우리 조카가 남겼던 명언이 있어. 이모 뭐 배달앱 속에 세상에서 가장 큰 식당이 들어와 있네요. 진짜. 세상에 있는 식당을 여기 작은 블랙미러에 투영해서 보여주는 거. 우리가 이걸 블랙미러라고 부르거든, 검은색 거울.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따온 말로 검은 거울, 거울 세계라고 불러. 그러니까 거울 세계, 가상 세계, 라이프 로깅.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가 구성이 되어 있지. 거기다 그러면 증강인지는? 승희는 좀 알 것 같은데, 제프토. 제프토? 제프토라고 해서 내 사진을 딱 찍으면 내가 아바타로 나와. 지금 나도 가능한데 내 아바타를 끌어내가지고 오늘 만난 김에 뭐 호동이부터 수진이니까 다 같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 그것도 증강현실인 거지. 증강현실, 아바타 이런 거 이제 쓰는 게 제프토.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도 메타버스네. 당신은 나이가 도대체. 나도 싸이월드 썼어. 싸이월드 썼나? 나도 썼어. 그렇구나. 우리 친구니까 이게 친구. 거기 미니미를 가지고 어베지 그걸 꾸미고. 사실 싸이월드가 뭐 3차원도 아니고 아바타도 좀 작았지만은 그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메타버스의 약간 효시 중에 하나가 싸이월드. 그건 맞는 이야기야. 그건 국뽕이 아니라 사실이야 그건. 되게 그럼 우리나라 빨리 그걸 만들었네.